좀 이른 감이 없진 않지만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에서 그 뒤를 이어갈 비중 있는 정치인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인물 키우기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지만 이미 차기 대권을 향한 예비 후보들의 행보는 분주합니다. 대통령을 만든 텃밭인 대구 경북에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몽준 의원 등 차기 대권 예비 후보들이 방문해 대권 주자로서 이미지를 심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문수 지사와 함께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 1순위를 다투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도 현 정권의 핵심인 부산, 경남 지역의 지원을 등에 입고 적극적인 새 불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정치권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도 거론되는 뚜렷한 인물도 없는 무주공산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만든 주역들이니까 주 그 핵심 세력이니까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 될 때 공약한 거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 새 정부 초기인 만큼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구 경북을 이끌 비중 있는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은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로 예민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사람을 키워야지 하는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어떻고 하는 거는 너무 예민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서로. 본인들이 좀 치고 나가야 뭐 세불리기가 되고 하겠죠. 본인들 전혀 뭐 그런 의지도 없고 한데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다 괜히 그 사람 누구를 끼치나 싶어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텃밭인 대구 경북을 새롭게 이끌어나갈 인물을 만들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